자, 그러면 어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원래는 한 3시 반쯤은 결과가 나왔어야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발표가 된 시점이 1시간 한 5분 10분 정도 지나서 오후 4시 40분 다 돼서 발표가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어제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방송을 해 드렸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단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두표 이게 무효표냐 유효표냐 이두표 문제 놓고 여당과 야당 특히 민주당에서 강하게 또 주장을 했었는데 더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김진표 의장이 자신의 생각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내려진 결론이다라고 하면서 개표 결과 발표를 밀어붙인 그 상황을 제가 영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표 과정에서 부냐 또는 무효표냐를 판가름하기 힘들 그런 중간 영역의 표가 두 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개표위원들에게 맡기고 개표위원들이 결정을 못하면 그러면 원내대표나 저에게 위임해 주시면 저희 셋이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한 표는 부로 보는 게 맞고 한 표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갑을 안에 쓰이지 않았다면 그건 무효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의장 책임하에 그렇게 판단해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 동의안은 조용히 하세요. 개표위원들, 원내대표들 다 협의하고 의논했습니다. 총 투표수 297표 중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 투표 판단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저는 판단이 어렵다 아니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저런 투표 방식에 있어서 무기명으로 이렇게 직접 가부를 직접 기입하도록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무효 사례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투표하는 사람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표시하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다른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쓴 거에 대해서는 그걸 무효표로 처리하는 겁니다. 아무리 가나 부자를 똑바로 썼다 하더라도 뭐 점을 하나 찍거나 아니면 위에 살짝 표시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효 표시를 무효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두 표에 대해서 한 시간 가까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저는 그 자체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렇게 쓴 데는 특별히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김남국 의원님께서도 저걸 뭐 무효로 보냐 부로 보냐를 떠나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쓴 것이지 글씨를 쓸줄 몰라서 저렇게 쓰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저두 표가 갖는 의미는 저게 다 부가 되면 이제 139대 139가 되는 것이고요. 뭐 이게 통과가 되느냐 통과가 되지 않느냐와는 결론엔 영향은 없지만 그리고 저게 한표 또는 두 표가 다 무효가 된다면 139대 138 또는 139대 137이라고 하는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두 표가 매우 의미 있었는데 어쨌든 저렇게 일부러 저렇게 쓴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민주당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실제 장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할래야 실수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제 투표장에 딱 들어가 보면 거기 앞에 또 혹시나 실수하실 분들 있어가지고 가부를 이렇게 써놓고 또 투표하기 전에 이런 것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거 자체가 어떤 정치적으로
이미 의도를 하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 무효표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좀 제대로 못해가지고 무효표가 안 나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표 자체를 무효냐, 뭐 무효표가 아니냐, 가냐, 부냐라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는 없었던 행동이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